자, 지난 강의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힘. 그게 뭐라고요? 기. 그것이 바로 생기. 그 생기가 바로 어떤 힘이라고요? 자연 치유력이다. 네. 자연 치유력. 그런데 그 생기, 그 힘, 그 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무엇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기 속에서 살고 있죠. 그 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네. 자,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이 우주 공간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공은 뭐예요? 뻥이야, 뻥.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그냥 공간 그러면 그 속에 뭐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속, 우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살고 그런데 이 우주 공이 그냥 공, 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이 공이 아니다. 그 공간 속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에너지는, 그 기는 알고 보니까 무슨 기다? 생기다.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 자연 치유력,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분석해보니까 사랑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진, 선, 미드라.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벌써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게 탈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공간이, 우주 공간이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주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기로 채워져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맨날 씁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다 가르쳐 줘도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공기라는 말이 오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간 안에 기가 있는 것, 있다는 말이 사실은 공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본래 공기의 뜻이에요. 결국 이 공간 안에 자연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런 에너지가 이 우주 공간 안에 채워져 있다. 말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걸 내가 70평생을 살아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와, 유전자를 공부해보니까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유전자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생긴 줄도 모르는데, 그 유전자, 그 T세포가 암세포를 따라가고, 예,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암의 자연 치유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이 몰랐어도, 이 우주 공간 안에 그런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그 자연 치유력, 그 사랑은 여러분을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돌보고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은 암 환자가 아니었어. 그러다가 그 자연 치유력, 그 기가, 그 생기가 어떻게 된 거요? 막혀버렸어. 어떻게 막혀버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 기가 막힐 일은 뭐예요? 내가 미워할 일이 내 속에 사랑이라고는 뭐예요? 싹 없어져요. 그런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누가 나를 어떻게 했을 때? 배신했어요. 그 배신감. 그 배신을 당한 느낌은 그 속에 사랑 있어 없어? 없어요. 배신을 당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네, 기가 막히면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 왜? 생기가 안 들어오니 유전자가 다 꺼져서 죽을 거. 예? 네? 그래서 이 공기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상 우선적 말이에요. 저게 과학적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기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기의 본질은 이것이 사실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사랑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물질. 무슨 물질? 산소, 수소, 탄산가스, 질소. 라는 물질로. 그것이 공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공기라는 이 단어는요, 질소, 산소, 탄산가스 같은 게 발견되기 뭐요? 이전에 사용됐던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거는 공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 속에 있는 뭐예요? 기, 뭐예요? 에너지야. 여러분, 산소가 에너지입니까? 질소가 에너지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산소라는 뭐예요? 기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 그 기를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서 과학이 발달하는 바람에.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연 치유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공기,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여러분이 다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받아들이려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 아는 것이 뭐야? 힘이다. 아, 우주 공간 안에 이 생기, 생명 에너지, 예? 네?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 맞았어. 내가 그동안 너무 기가 막힐 일이 뭐예요? 많아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꺼진 유전자가 다시 이 에너지, 자연 치유력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이게 이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손상된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정상적 구조로 회복돼요. 같은 유전자는 꺼진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 있고 켜진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상된 유전자도 뭐예요?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된 유전자도 다시 손상될 수 있고 유전자는 변화 무쌍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굉장히 무식한 말이 돼버렸다. 이렇게 손상된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 구조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돼도 병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란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라도 어떻게 정상적인 구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유전자가 구조적으로도 망가질 수 있다. 어떻게 망가지는가? 유전자 망가지는 건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유전자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오염물질들입니다. 오염물질 또는 뭐예요? 발암물질. 그거는 음식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다 지금 그 오염물질, 발암물질,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물질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서울서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런 물질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오염물질 속에서 발암물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암 환자가 또는 다 병에 걸리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선적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 환경만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당하면 배신까지 당합니다. 거기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 미워. 살겠다 죽겠다. 미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 네. 이 죽겠다 속에서 살면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을 수가 뭐예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내면적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내면적 환경이 나빠졌을 때 왜 이렇게 병이 잘 생기느냐? 적어도 내 내면적 환경이 그대로 괜찮게 유지될 때는 그 오염물질, 발암물질 속에서 살아도 총체로 병이 잘 안 걸려요. 왜? 그것은
자연 치유력을 뭐예요? 계속 받고 있을 때, 즉 내가 무엇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분류해보면 내가 뭐를 알면서 살고 있을 때? 진, 선, 아, 참 진실합니다. 선은 뭐예요? 아, 참 감사하구나. 아, 참 아름답구나. 나를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전체로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고 그 자체가 자연 치유력이 되기 때문에 망가진 유전자마저도 다시 뭐예요? 회복을 시킵니다. 이러한 자연 치유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적 환경, 내면 속에서 너무나 더럽고 아니고 없다. 하나도 아름다운 거 없다. 그 다음 뭐요? 선의 반대는 뭐요? 악, 악. 이 악을 당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져 죽겠다. 예? 예. 그 다음에, 거짓. 뭐, 이게 배신당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이런 다 거짓 속에서 너무 분하고 악한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더럽고 뭐예요? 아니고 이 아름다움이 없는 속에서 내 내면적 환경은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네. 그러면 이제 외부적 환경도 엉망인데다가 내면적 환경이 망가지면 내 유전자는 변질될 수밖에 뭐예요? 없어요. 그게 모든 질병의 원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나는 낫게 되어 뭐예요?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몸 속에 세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세포입니다. 세포핵. 세포핵 안에 요거 뭐예요? 요거 어저께 배웠잖아요. 염색체. 염색체가 뭐 뭉치더라? 실 뭉치더라. 그 실이 알고 보니 뭐더라? 유전자더라. 그래서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 뭉치다. 유전자가 실처럼 돼가지고 수천 개의 유전자. 혹은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뭉쳐있는 게 염색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세포핵 안에는, 지금 여기는 대표적으로 염색체 한 개만 그려놨습니다. 이게 23개가 있습니다. 23개. 그래서 이 23개 염색체 속에 약 2만여 개의 유전자들이 다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혹은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23개 염색체 중에 그 23개 염색체 번호를 붙여요.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23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해놓고 자 유방암에 걸렸다면 이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 염색체에 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유방암에 걸렸을 때. 당뇨병에 걸렸다면 그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 1번이냐? 5번이냐? 7번이냐? 20번이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
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동맥경화는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야 된다. 이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그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23개의 염색체 중에 어느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방암에 걸렸냐를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무엇을 만든 줄 아십니까? 그 위치를 알기 위하여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위치. 지도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유전자 지도는 뭘 보여주냐? 자, 내가 동맥경화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걸린 이 동맥경화는 23개 염색체 중에 어느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으면 내가 동맥경화에 걸렸냐. 이거를 이제 알게 될수 있도록 지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색체가 몇 개라고요? 23개의 염색체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질병,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은 염색체 몇 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걸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지금 유전자 지도를 여러분께 좀 복포해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인간 게놈 지도. 이 게놈이 바로 유전자를 아주 학술적으로 말할 때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이에요, 게놈. 잘못 발음하면 곤란했습니다. 게놈이 아니에요. 인간 게놈 지도가 사실상 뭐예요? 완성이 되었다. 언제? 언제? 2003년입니다. 네. 2003년도에 들어와서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어요. 자, 그럼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그래, 키를 비교했어.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니까 키가 제일 길죠. 그렇죠? 제일 길. 2번은 조금 짧고, 3번은 훨씬 더 짧고. 이래서 점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염색체는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꼬마가 22번 염색체. 아주 짧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냐? 22번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있지만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다. 그거를 알려주는 유전자 지도다. 자,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다.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췌장암에 걸린다. 자, 유방암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자,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에 변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갑시다. 당뇨병 한번 볼까요? 당뇨병은 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그동안 살 안 찌다가 최근에 와서 살이 푹푹 찐 비만에 걸린 분들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비만이 되더라. 그래서 이 비만으로부터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면 돼. 자, 그럼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체중 조절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네, 절 유전자, 체중 조절. 그 체중 조절 물질을 렙틴이라고 부릅니다. 렙틴. 렙틴이라고 불러요. 이 렙틴은 지방세포. 우리 몸에 남아돌아가는 칼로리를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지방세포에다가 축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커지는 사람이 비만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리고 지방세포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지방세포가 요 정도로 통통한데, 그리고 또 아주 깡마른 사람들은 지방세포가 어떻게 해요? 지방 축적을 별로 안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방을 만져봐도 지방층 전혀 두껍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만인 사람은 지방을 너무 많이 뭐예요? 축적을 해서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비만이냐 아니냐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지방세포 속에 얼마나 지방이 저장되었냐에 따라서 내가 말랐냐 뚱뚱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지방세포의 지방 저축량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체중 조절물질. 그 물질을 바로 렙틴이라고 불러요. 렙틴. 그래서 렙틴이 많이 생산이 되면 이 렙틴은 이 저장된 지방을 자꾸 내보냅니다. 그렇죠? 자꾸 내보내니까 지방세포가 뚱뚱해지지 뭐예요? 뚱뚱해질까? 아닐까? 뚱뚱해지지 않죠. 렙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렙틴이 생산이 잘 뭐예요? 안 되면 그때는 이 지방세포 안에 축적된 지방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자꾸 뚱뚱해져요. 그래서 결국 내가 체중 조절이 잘 되려면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잘 켜지고 조절이 잘 돼. 그래서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그제서야 살이 찌기 시작해요. 렙틴 유전자가 활발해서 렙틴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으면 비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렙틴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암이나 비만이나 당뇨나 다 똑같아요. 다 유전자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유전자 지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 올라가 보면 전립선암,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대장암, 폐암, 예.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겨. 그러니까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병의 종류가 달라요? 유전자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졌다,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원리는 꼭 같아요. 그러므로 위치가 어디에 위치 어디 유전자 지도상 어디에 위치하든 아무 상관없이 유전자의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뉴스타트로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어떤 병이든 그 유전자의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와는 상관 뭐요? 없이 모든 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유방암은 항암치료로 좀 치료가 되는데 췌장암은 항암치료로 안 된다는 이런 각 질병에 따라서 뭐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은 아주 악성암이다. 그러면 내가 한번 악성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암이 악성암으로 남아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 외부적 환경이 향상이 되어서 유전자가 점점 뭐예요? 악성이라는 말은 유전자가 많이 망가졌다. 많이 망가질수록, 많이 변질될수록 악성. 그러면 그 망가진 것이 회복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통해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향상시켜주면 그 악성암이, 악성암 세포가 어떻게 점점 유전자들이 회복되면서 순한 암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좋아지면 여러분의 T세포와 암세포가 서로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저 T세포 저 정도면 나는 이길 수 뭐예요? 있다고 하면은 암세포는 안 변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거 노래도 안 부르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맨날 부정적이던 사람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하하 웃지를 않냐,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냐, 이거 좀 먹는 끼니 때마다 뭐예요? 건강식이 안 들어오네, 이 공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암세포 쪽에서는 T세포를 볼 때 이 T세포가 점점 강해져.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해?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T세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서 암세포들의 활동이 점점 뭐예요? 줄어지고 나중에 T세포가 점점 더 강해지면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T세포도 아직도 완전히 강해졌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를 다 찾아내서 죽일 실력은 없어도 옛날보다는 훨씬 뭐예요? 강해졌다. 그러면 암세포가 지금부터는 내가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활동을 중지해버립니다. 그 암세포가 활동을 중지한 이유는 뭐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요? T세포가 강해졌기 때문.
T세포가 강해졌다는 말이 바로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말이고, 그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말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꺼져 있지 뭐요? 않고 켜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암세포는 우리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문 닫자. 그래서 암 동면 상태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일단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의 생명에 아무런 뭐요? 지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암이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퍼져나 전이가 되지 않는다. 암이란 것은 더 이상 내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더 이상 전이만 안 되면 나를 죽일 수는 뭐요? 없어요.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래서 암 동면 상태에 도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뉴 스타트를 딱 해서, 야, 이거야. 좋았어. 난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면역력이 강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생기를 점점 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라는 세포가 계속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닙니다. 암세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박사님 이거 뭐 현미밥만 먹고 뭐 이거 뭐 뉴스타트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요. 항암 치료를 해야만 전이글을 방지할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뭐가 강해져야만 전이를 방지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자,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면 암 전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환자들이 합니다. 물론 항암제를 계속 쓰고 있으면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들을 억제를 할 수는 있어서 전이를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항암치료가 암세포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뭐까정 죽여? T세포까정 죽여버려. 그래서 이 항암 치료가 끝났다 하면 누구 세상이 돼버려? 암세포 세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암세포가 더 활발해져버려. 이것이 항암제로 암 전이를 막는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도록 해서 암세포들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T세포에 꺼진 유전자를 켜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면역력만 강해지면 암은 약해져서 결국은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하들 말어. 네, 걱정 마시라. 그래서 내가 뉴 스타트만 신나게, 뭐 넘치게, 생기 넘치게 하는 한, 여러분의 면역력은 순간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는 점점 강해져가는 면역력에 의하여 억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제 유전자 지도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망가져도 회복될 수 있다.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망가져도.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특히 내면적 환경이 나빠지면,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망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세포핵이고, 여기 염색체고, 요런 거를, 이 땅콩처럼 생긴 거, 빨간 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혹시? 초등학교 기운을 내는 거. 아, 엔진! 좋아요. 예.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자, 자동차 엔진은 힘을, 기운을 냅니다. 그렇죠? 힘을 내요. 어떻게 힘을 내요? 연료를 태워서. 그렇죠? 기름을, 자, 휘발유를 태웁니다. 엔진 안에서. 그 타야만 전기가 생산되고 힘이 생산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이 세포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산하냐 하면 여러분 피 속에서 있는 뭐냐면 당분. 자, 당분. 여러분 현미밥, 감자 이런 당분, 과일로부터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옥시전, 산소입니다.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켜지면 자동차 시동이 켜지면 휘발유가 연소되어야 안 돼요. 네, 탑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연소가 돼서 이 당분이 휘발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타면은 뭐가 생산돼요? 네, 전기 에너지가 생산.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열로도 변하고 힘으로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뭐가 흐르게 돼 있어요? 전기가 그 전기 안 흐르면 죽어. 자, 전기가 흐르면서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런 게 생산이 되면 돼. 이거를 활성산소라.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 저나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활성산소가 생산. 그 이 활성산소가 뭐를 하느냐면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겨가지고 이 세포 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런 식으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에너지 생산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면 무엇을 느끼는 사람이 돼? 아이고, 기운 없다. 아이고, 밥은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없지? 그렇죠? 휘발유 넣어놔도 뭐예요? 시동 안 걸리면 차는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또 이렇게 손상시켜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키고 또는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그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터져버립니다. 그럼 세포 죽어요. 그래서 세포가 더 빨리 죽게 되죠. 세포가 더 빨리 죽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노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는 주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노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손상에 가장 유전자 손상을 잘 시키는 물질은 활성산소예요. 물론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들어오는 발암 물질이라든지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물질도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매일 매 순간 생산되고 있어. 큰일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암세포가 안 생길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유전자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이 활성산소가 이러한 유전자 손상, 미토콘드리아 손상,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생산돼요. 어디서? 간에서.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에서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돼요. SOD. 이 물질이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끌어다가 좌회전을 시켜. 직진시키지 않고. 좌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여러분의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화 위복이라고. 네. 활성산소라는 아주 나쁜 물질이 생산이 됐는데, 이 SOD만 있으면 이 SOD가 활성산소를 해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톡스란 거 들어보셨죠? 참, 그 사람들은,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독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독소는, 그래서 독소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독소가 뭐예요? 이 활성산소.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서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나 세포막을 손상시킬 때는 이 활성산소가 뭐가 돼? 독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독소, 일로 가서 독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은 뭐예요? 이게 SOD. 이 SOD가 바로 해독물질이야. 어디서 생산된다고요? 간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간에서 디톡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 세포 속에 있는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 디톡스는 공짜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말은 이 디톡스가
간에서 하는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지, 뭐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간에서 하는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간에서 생산하는 이 SOD라는 해독물질의 생산이 부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독, SOD라는 해독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됐다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 간세포에서 SOD가 잘 생산이 안 됐을까?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SOD라는 이 해독물질을, 디톡스 물질을 생산해내는 SOD 생산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혔었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입식으로 들어서 그래. 외우자.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디톡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져버린 이 SOD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이 SOD야말로 최고의 해독물질이야. 그것은 우리들의 몸속에서 생산되게 되어 있어. 그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거야. 왜 꺼졌다고?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상태에서. 그럼 이제 그래서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톡스 하는데 가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SOD 유전자 꺼짐.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를 켜주면 SOD가 다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 SOD가 디톡스를 해, 뭐요? 주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뭐를 마셔야 된다? 이거를 먹어야 된다. 저거를 먹어야 된다. 예. 네. 그 유전자가 꺼진 상황에서 아무리 먹어보세요. 그 활성산소를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식물성 음식, 예, 채소, 과일, 이런데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잡수신, 여기서 잡수신 이 음식 속에, 소위 SOD를 대신하는 물질들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이미 음식으로도 디톡스를 뭐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을 바꿔서 SOD를 생산하던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그 SOD가 다시 활발하게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최고의 디톡스가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 하시던 분이 디톡스를 한다 그런 거 참 속이 답답해요. 참 뉴스타트를 깊이 깨달아서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이 뭔가 이 내면적 환경이 악화가 돼서 재발이 돼. 그러면 아 이거 뭐 뉴스타트 해도 별거 아니구나. 디톡스나 해보자. 그러면 이 내면 환경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네. 그래서 참 딱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이렇게 이 활성산소 때문에 망가진 이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려면 첫째, 뭐가 켜져야 됩니까? SOD 유전자 켜져서 이 활성산소가 더 이상 유전자로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뭐예요? 못하도록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놀라운 유전자 회복 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염색체고, 이게 실,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보셨죠, 그렇죠? DNA 뭐라고요? 이중? 네, 이중 나선. 그렇죠. 이중 나선. 네. 그래서 두 줄로 이중이 돼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꼬인 구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유전자는 무슨 식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식 구조예요, 이게? 조립이 되어 있어. 그렇죠? 조립. 그래서 이 조립이 되어 있다면 그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의 부속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줄을 보면 자, 줄도 이렇게 토막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 토막토막 난 하얀 줄이 긴 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예요? 갈색 물질이 들어와서 이 줄을 토막 줄을 붙여줘서 긴 줄을 긴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여기 흰 거, 갈색, 흰 거, 갈색. 요게 줄이고, 요거는 줄을 붙여서 긴 줄 된다.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이 하얀색 물질이 당이야, 당. 당. 그다음에 이 갈색 물질, 이 하얀색 물질 당을 이어 가지고 긴 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인산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인산. 요거는 뭐예요? 당. 그다음에 이런 네 종류의 물질. 예? 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네 종류의 물질이 또 필요해. 이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네. 그래서 이거는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A염. 이거는 티민이라고 부르는 T염. 구아닌이라고 부르는 G염. 시토신이라고 부르는 C염. 여러분,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네 종류의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줄과 이 줄을 이어주는 뭐예요? 인산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화학물질들은 당,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산, 이거는? 염기, 염기. 자, 인산, 염기, 당. 그래서 당과 인산과 염기 이 세 개로 구성된 요 부속품을 DNA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DNA. 예.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를 뭐 시켜요? 결합시켜서 조립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빨강색, 노란색 DNA하고 빨강색 DNA를 지금 결합시켜. 자, 여긴 이렇게 결합시키고, 그래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붙여서 길게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DNA를 어떻게 한 것이다? 조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의 별명을 그냥 DNA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DNA가, DNA 한 개 한 개가 뭐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알파벳 글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DNA가 세 종류의 DNA가 연결이 되면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 세 개가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가만 살펴보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이 DNA가 여기는 세 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뭐예요? DNA가 수도 없이 다 연결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단어가 수도 없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뭔데?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유전자는 문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꽉 모여 있는 것을 책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러니까 DNA가 꽉 모여 있는, 아니 유전자가 꽉 모여 있는 것을 염색체라. 그러니까 염색체는 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고요? 23개가 있는 것은 결국 23권의 책이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하면은 아까 유방암 걸렸을 때 몇 번 유전자 입니까? 몇 번 염색체 입니까? 17번, 예, 13번도 있고. 그래서 17번, 17권의 몇 페이지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다.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유전자 지도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의 구조인데, 그렇죠? 지금 잘 DNA들이 잘 결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봅시다. 여기 턱 보니까, 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조립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이 DN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찌그러졌죠, 그렇죠?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어떻게 떨어져 나오고, 손상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와서 공격을 하면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을 하느냐? 참 신기한.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이 활성산소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유전자의 손상이 일어나면 이것을 이런, 이게 무슨 소방관 아저씨가 지켜려놨지만은, 이건 아저씨가 아니고, 여러분 세포 속에 아저씨들이 있을 리가 없죠. 만화로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물질이냐면, 이 물질들이 생산이 돼서 이 유전자를 쫙,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가, 이야! 이거 봐라! 이 DNA가 망가졌구나. 그러면 이 물질이, 그래서 이 물질은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DNA 회복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들이
또 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이 DNA 회복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회복 물질이 세 종류가 있어. 자, 이것이 첫 번째 종류. 이 첫 번째 DNA 회복 물질은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라 어떻게 하면 돼요? 망가진 부속품을 어떻게 돼? 예, 빼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참 이게 조립식으로 됐다는 것이 참 다행이죠. 그래서 아, 있구나. 근데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잘 발달해서 보니까 아구가 아주 잘 발달해. 왜 그러냐 보니까 탁 망가진 부분은 어떻게 해요? DNA를 잘라먹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먹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DNA 회복 물질이 생산되는데 이 아저씨는 이 잘라먹어버린 이 망가진 DNA하고 똑같은 부속품을 어떻게 DNA를 가지고 와요. 세상에 이거 귀신 뭐요? 고칼로롯이요.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관한 한 이것은 너무나 공부해보면 신비로워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하나도 뭐요? 없어. 이게 신비한 초자연적인 뭐요? 신비롭고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무슨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가. 이거를 하고 있어.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하려면 유전자 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예, 네, 네. 이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를 보내가지고 잘라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를 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끼어 맞춰, 여기. 세상에. 이것이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에요? 자연 치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로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연 치유 될 수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연 치유가 그냥 애매모호한 낱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전자 의학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깊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 치유 과정이 그냥 탁 나타나지. 그래서 끼어 맞춥니다. 딱 끼어 맞춰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리공 아저씨가 옵니다. 이 아저씨는 마무리하는 아저씨예요. 마무리. 뭐하고 가져와서? 실하고 바늘하고 탁 가져와서 깨끗이 꼬매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언제 망가졌더냐? 깨끗이 회복된 유전자가 짜잔! 하고 나오는 자연 치유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 뭐가 필요해요? 유전자를 켜주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요. 그 에너지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요. 그 에너지의 본질이 진선미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정도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생기는 여러분이 돈 주고 살 필요가 뭐예요? 없어. 왜 생기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 치유력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돼요? 돈 안 줘도 그냥 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자연 치유력은 사랑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자연 치유력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 첫째 알아. 아, 그렇고. 깨달아. 그리고, 야, 그렇게 돼 있는 걸 내가 몰라. 자, 사랑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생기 넘쳐요, 안 넘쳐요? 생기가 넘치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망가졌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니까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 신. 뭐예요, 신? 예? 신. 신 뭐예요? 믿을 신. 믿음. 그래. 내가 이때까지 이거를 몰라서 발발발발발발발발 떨고 잠도 못 자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외부적 환경도 달라졌고, 내면의 환경도 점점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유전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두 환경의 환경이 변한다면,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한 번 더. 이 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